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가 0.49%, 그리고 코스닥 0.2%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오늘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환율인데요. 환율이 이제 1146원 86전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환율을 보면 이제 1156원 정도였거든요. 환율이 이제 추가적인 원화 강세 기조, 상대적인 원화 강세 기조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환율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결국 지금 미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를 더욱더 많이 찍어낸다는 얘기죠. 달러화를 찍어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달러화가 많아지니까, 달러에 대한 상대적인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도 위안화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조절하고 있는 양상이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뭔가에 대한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앞으로 불거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구간이 두번 남았는데, 그둘 중에 한 번, 그러니까 다음 달에 있을 부분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이 이런 경기 부양책을 쓰는 상황에서 달러와 약세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우리가 이제 12월 달까지는 수출주에 상당한 뭐랄까 이제 이런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드라이브를 걸어주기 위해서는 환율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이 꾸준하게 상승한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으면 그에 따른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 환율은 상당히 중요하다. 결국에는 원화 강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는 국내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기업들 또는 수출주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근에서는 멈춰줘야 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수출주가 가장 유리한 구간이 1130원대부터 1160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대한 밴드이기 때문에 저는 뭐 환율이 지금 정도 선에서는 또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자, 10월 12일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두 가지 크게 볼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었어요. 이에 따라서 수혜주가 될수 있는 종목군들 한번 같이 짚어보겠고,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관련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사실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겠고, 자, 그리고 내일장 관심 종목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신다면, 자,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가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보시면요. 지금 해외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2403포인트를 찍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로 강한 드라이브를 지금 거는 양상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기술주에 유리한 시장이 꾸준하게 형성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나스닥에 대한 포인트를 보더라도 다시 한번 더 드라이브를 붙이면서 상승을 좀 유도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S&P 500이라든지 또는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을 계속 붙이거든요. 근데 또 다우 증시에 대한 겨루기가 다른 여타의 S&P 500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대형주, 배당과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한 시장을 이끌고 있는 흐름이 나타난다. 결국 미국이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증시에서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까지 쓰겠다라는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한동안 미국 증시 이런 돈놀이에 대한 돈으로 찍어서 시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좀더 강하게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보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결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랐을 때
큰 영향을 받으면서 같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미국에 대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주가 추이를 먼저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해외에서 인텔에 대한 주가 추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은 여전히 지금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닥권역에 다시 한번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자, 주가가 빠진 부분을 지금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지수,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인텔 같은 기업에게도 상당한 베네핏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바닥은 어느 정도는 좀 다졌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나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반도체 업종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하게 움직이는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해외에 대한 부분을 보더라도 인텔이라든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역을 다지면서 넘어가는 양상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허투루 신고가를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필라델비아 반도체 지수라든지 또는 4분기 수출주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 자,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6만원대를 다시 한번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었어요. 전고점이 얼마냐면 지금 현재 앞에 있던 62,800원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분히 넘어설 수 있어요. 여기에서 대주주에 대한 완화 요건만 좀 더 정부 정책적인 드라이브가 걸어진다면 지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 오늘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21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올라간다고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다, 그 얘기를 하던데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더라도, 자, 2100포인트만 여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2100포인트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우리는 손절을 해줘야 돼요. 제가 오늘 제 가족분들하고 방송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자, 앞에서 9월 24일하고 25일날 정확하게 저점을 지금 찍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를 하면서 저가를 잡아가지고 현재까지 랠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저기서 정확하게 우리가 저가를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더 지지 테스트 국면에 들어온다면, 여기로 다시 한번 더 빠진다면 그때는 우리가 팔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팔고 나와야 되는 자리예요. 2270포인트는 2100포인트까지 증권사에서 얘기하는데 그 포인트까지 많이 내려간다면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2400에서 2500포인트까지 약 300포인트가 빠진다는 얘기인데 이 300포인트가 빠지는 것은 큰 거예요. 오히려 그 리스크 자체를 우리가 감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미 이익 실현 하고 빠지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2270포인트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 여기는 안 무너진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 삼성전자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4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SK하이닉스도 빠지는 것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뭐라 했습니까?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했죠. 결국에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85,500원 올라왔어요. 그럼 여기서 끝날 것이냐? 그거 아니라고 봐야 되죠. 제가 판단할 때는 앞자리가 한 번 바뀔 수 있다. 잘하면 두 번까지 바뀝니다. 잘하면 두 번까지 바뀔 수 있어요. 좀 더 길게 본다면. 11월 달까지 한 번 바뀔 수 있는데 12월 달까지 본다면 두 번 바뀔 수도 있어요. 앞자리가 바뀔 수 있고 숫자 자리까지도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면 결국 지금 실적 시즌 넘어왔거든요. 실적 시즌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더 테마에 대한 부분이 움직일 건데, 그러면서 뉴딜 관련된 종목도 움직일 건데요. 지금 일단 이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부담스럽다면 SK하이닉스라도 공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추세적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예전 같으면 삼성전자 6만원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입니다. 증권사에서는 빠진다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앞서 봤던 2270포인트 마지노선이고 그 자리까지도 이제 안 내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상당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은 좀 더 상방으로 우리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2400포인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두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두드리다 보면 결국에는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는 잘 없어요. 분명히 넘어갈 거라고 보고 좀 더 그 상방을 가리킬 수 있는 종목은 전기전자 및 관련주를 좀 더 눈여겨봐야 된다. 결국 지금 시장이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은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지만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후공정업체들도 꼭 봐야 된다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뭐 내용이 계속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는 삼성전자를 빼놓고는 얘기하기 상당히 힘든 시장입니다. 왜냐? 실적 시즌이니까요. 그걸 꼭 명심하시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는 모습인데,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코로나 관련주겠죠. 코로나 관련주라는 것은 결국 코로나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을 때 좀 더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인데, 자, 거리두기가 완화됐으면 이 코로나 관련주는 빠지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물으실 수 있어요. 자, 곧장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자, 일단 우리가 2분기까지, 그리고 3분기로 넘어오면서, 코로나 관련주가 과연 실적이 나쁠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과연 실적이 나쁠까?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에 대한 실적 추이는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코로나가, 지금, 오늘도 90대까지 올라,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습인데, 두 자리, 세 자리 왔다 갔다 거린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경각심이 훨씬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을 때, 자, 3분기까지 실적적인 개선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런 코로나 관련주가 지금 당장 주가가 1단계로 완화됐다고 해서 빠진다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 그럼 오히려 여기에서 빠진다고 보기보다는 실적에 의한 부분에서 일부 반등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부분 자체를 차익 실현으로 대응을 해줘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이 정책에 대한 괴리와 주가에 대한 괴리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1단계가 됐다는 것은 결국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잡고 있는 동아줄은 뭐냐? 결국은 실적이라는 동아줄을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동아줄을 잡고 있는데 이 동아줄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발표가 된다. 실적이 좋았구나 라고 나왔을 때는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마스크 관련주, 또는 진단키트라든지 또는 화상카메라 관련주라든지 체온계라든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반등 자체는 실적에 대한 추이가 그리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분명히 팔괘를 줄 거예요. 그러나 그 올라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질 때는 일단은 이익실현을 꼭 하자. 주가라는 것이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항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욕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역량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실적 시즌 끝날 때쯤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큰 수익을 확대하자 보다는 어서 빨리 물량을 한번 정리를 꼭 하고 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봐야 되고요. 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오늘 면세점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이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항공주가 또 반등이 나왔거든요. 자, 오늘 반등이 나오는 것이 자, 대한항공 잠깐 볼게요. 어때요? 이상로 대표님이 지난주에 공개방송할 때 얘기했을 때가 가격이 얼마였어요? 19,000원. 근데 어느 순간 2650원 올라왔습니다. 2650원 올라오니까 어때요? 가격이 부담되죠? 가격이 부담돼요.
어떻게 하라 했으면 항상 빠질 때마다 대응주는 담아줘야 된다. 담아줘야 된다. 안 망한다. 대체제가 없다 했잖아요. 우리가 항공주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한항공을 우리나라에서 뭐가 대체할 수 있나요?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이 대체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장기 노선을 보유하고 독점을 보유하고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한항공 대체할 수 있는 국내에 항공사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도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에요. 완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현재 이제 바닥권역을 다지면서 점점 기대감으로 올라가 있죠. 마찬가지로 여행주 같은 경우에도 반등 넣을 수 있는 여행주는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합니다. 왜? 글로벌 증시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요. 연관이 됩니다. 하지만 항공은 물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럼 오늘 화장품주들, 자, 코리아나라든지, 또는 한국 화장품제조, 그죠? 아모레퍼시피, LG생활건강, 다들 어떻게 움직입니까? 다시 한번 붙이면서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과연 끝날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아, 이제 다시 한번 더 풀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뭐 안에서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그런 우리가 면세점 관련한 기업들, 뭐 호텔 신라도 될 수 있겠고요. 이런 기업들도 다시 한번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여건이다 라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응주는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라 했어요. 빠질 때마다 담아야 되고 빠졌을 때는 비중을 추가해서 손절은 거의 손절을 무조건 안 한다는 생각으로, 죽어도 손절을 못 한다는 생각으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줘야지만 대응주는 크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소 3개월 이상 꼭 들고 가야 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시장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팟빵에서 이상로 또는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또 팟빵에서 여기에 대한 음성 서비스를 또 무료로 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10월 12일 내일장 관심 종목은 JLK하고 I3 시스템, 그리고 RF세미 세 가지 종목 말씀드리겠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JLK, 자, JLK 같은 경우에는 AI 분석, 의료 분석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JLK입니다. 원격 진료와도 또 관련이 있는 기업인데요. 지금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좀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 기업 자체가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히 안 좋은 기업이에요. 하지만 그에 따른 매출이 가시화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것이 지금 의료에 대한 국시를 과연 다시 한번 더 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한다고 봤을 때 이런 AI 의료 분석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JLK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우리가 일전에 이 JLK를 바닥권역부터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반등 자체도 강하게 올라오는데요. 제가 볼 땐 시세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구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LK 같은 경우에는, 자, 기업에 대한 특징을 잠깐만 한번 살펴보시면, 자, JLK, 자, 저희가 이제 8월 31일 날 말씀드렸던 기업이고, 8,300은 8,350원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폐질환 분석 솔루션이라든지, 그리고 뇌졸중 전립선암 솔루션에 대한 부분,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매직값 8,350원이면 여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아직까지는 두 배를 치고 난 다음에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죽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 매집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한 번 더 고가를 도전해 볼 가능성이 높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I3 시스템인데요. 요즘은 어느 건물을 가든 대부분 다 1층에 열 화상 카메라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심지어 학원에도 달려 있습니다. 제 애들 한번 태우러 가면 이제 학원에도 이런 게 달려 있던데요.
그만큼 지금 이 i3 시스템이 열화상 카메라, 예전에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납품하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특수로 인해가지고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이 저는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26,000원보다는 전고점이었던 자리를 한번 돌파를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RF세미인데요. RF세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업이 삼성전자 음성인식 서비스를 공급을 했던 업체. 그래서 빅스비 아실 거예요, 빅스비. 요즘 스마트폰 삼성 거 보면 이제 빅스비가 다 제공되는데, 그 빅스비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판매량이 후반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이 RF세미에 대한 3분기 실적 개선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좀 과매도 구간이라 좀 판단하거든요. 적어도 이제 상단에 있는 요 6,000원대는 돌파해서 넘어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신 종목 한번 같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매매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군들이 9월 달에 많은 상승을 했고, 또 9월 달에 했던 종목군들도 나중에 다시 한번 총평을 해 드릴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늘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 8월 27일 날, 이런 거 오늘 상한가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8월 27일 날, 뭐 지금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자, 8월 27일만 여기입니다. 여기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단기적으로 크게 급등하고, 자, 요렇게 또 다시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 있고, 이런 자리에서 사면 우리가 바닥권에 충분히 계속 접근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급등하고 나면 사기 힘듭니다. 그만큼 세력 매집 가격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매매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로는 5에서 12% 정도 반등을 보이지만, 우리가 급등할 수 있는, 저렇게 이제 또 크게 급등하는 것은 한 달 내외로 또 보유하고 있다 보면 큰 수익이 또 나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시장을 선점하는 매매를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99-0700번이나 또는 한국경제TV 원넷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또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실제 매매 내역도 보여드리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2200만원으로도 3800만원을 이렇게 3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또 이렇게 해서 매매해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따라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신 거니까요. 너무 조바심을 가지 마시고 느긋하게 하시다 보면 달성되리라고 판단합니다. 함께 보신 분들은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